그 약은 무려 먹으려면 한 달에 원씩을 내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 눈 다 나빠지면 사실 이거 무용 지물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솔미 여러분, 한솔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13년 만에 드디어 약을 먹습니다. 이게 어떤 약이냐면, 이제 제가 레버시 신경병증이라는 희귀병이라고 했잖아요. 그 병에 대한 약이에요. 그럼 이 약을 먹으면 이제 제가 눈을 번쩍 뜨냐? 아, 눈은 원래 이미 뜨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시력이 번쩍 돌아오냐? 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 그럼 약을 왜 먹냐? 사실 이 약을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레버시 신경병증이라는 병이 이제 한쪽 눈이 나빠지고 얼마 안 있어서 다른 한쪽 눈에 시력이 나빠지는 병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쪽 눈이 안 보이고 이 다음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전에 이 약을 먹으면 눈이 안 보이는 거를 늦춰준다. 어떤 사람은 이제 눈이 나빠졌는데 심지어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근데 이거는 유전자 번호가 같은 병이어도 다 다른데, 이제 좋은 유전자 번호일 경우에 이제 이런 확률적인 그런 게 있다.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 저도 이 약을 먹으면 눈을 번쩍 뜰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거는 아니다. 그럴 확률은 사실 거의 없다. 하지만 뭐 먹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뭐 드시고 싶으면 드셔보셔라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한 번쯤은 내가 먹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약에 대한 검색을 탁탁 해봤죠. 와, 근데 한국에 있는 약은 2017년에 나온 게 제일 신종이거든요. 그 약은 무려 먹으려면 한 달에 750만 원씩을 내야 돼요. 그 한 번 먹기 시작하면은 18개월 동안 먹어보고 효과가 있으면 이제 먹는 거고, 효과가 없으면 이제 중단해라 라는 의견이시더라고요. 근데 750만 원을 18개월 동안 먹으면 무려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5천만 원! 그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 연봉을 1억 2천에서 4천 받는 사람이 실수령액으로 딱 월급을 받고 이 약을 사면 이제 바깥에서 땅바닥에서 자야 돼요. 밥도 굶어야 돼. 핸드폰도 끊어야 돼. 그 정도의 돈이다. 못해도 연봉 2억!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바로 다른 대체제의 약을 찾아 외국에서 이제 이데베논이라는 결국 성분의 약을 먹는 건데, 살짝 다르긴 하지만 살짝 효과가 덜한 약인데, 이건 또 외국에서밖에 못 사가지고 안 먹을 순 없으니까 먹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거 해외 직구를 해야 되는데 온몸에 다 영어로 돼 있고, 와, 막 그래서 당연히 제가 혼자 사는 건 불가능하고, 저 같은 이런 독거 중증 장애인은 사실 혼자 살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이 보이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죠. 그 눈 보는 사람조차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얼마나 미안하던지 낑낑대는데, 아, 어떡해,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안 먹을 순 없으니까 샀는데, 근데 이게 무려 미국에서 날라온 거예요. 진짜 진짜 손이 부들부들. 진짜 2개월치를 샀거든요. 이것도 뭐 두 통 사는데 50에서 6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이거 한 통 먹으려면 25에서 30만 원, 심지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고 3개월까지도 기다릴 수 있대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병에 걸린 이제 사람들은 처음에 먹으면 이제 효과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발병을 했어요. 이 병이 눈이 안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외국에서 해외 직구를 하자니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제가 한쪽 눈 나빠지는데 걸린 시간이 2-3개월이었거든요 해외 직구하고 기다리는 동안 눈 다 나빠지면 사실 이거 무용 지물이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먹어야 되는데 한국에선 750만 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 이거 병 걸리면 그냥 야, 너 눈 시력 잃어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라에서 진짜 이거 솔직히 지원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저도 약을 좀 먹고 싶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사실 이 레버시 신경병증이라는 희귀병이 앞으로 뭐 여러분 보는 사람 중에서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진짜 약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약이 없어. 그렇다고 대출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 대출 받아서 가세가 흔들리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안 먹으면 가장 좋겠지만 먹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피가 말리더라고요. 저도 진짜 이걸 18개월 동안 먹어야 되는데 이 해외 직구만 해도 18개월 동안 먹으려면은 500에서 600만 원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부자가 될 거예요. 약을 먹어보고 싶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혹시나 이걸 먹고서 시력이 두 쪽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쪽 눈이 회복되거나 그럴 확률조차도 거의 많지 않아서. 근데 그걸 원하잖아요, 사실 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래서 저도 아무튼 이 약을 이제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 약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알씩 먹으면 되고 기름진 음식, 이런 유제품이랑 먹어야 흡수가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앞으로 치즈에 싸서 알약을 먹은 다음에 이제 우유로 꿀꺽 하려고 합니다. 일단 뜯어볼게요. 아, 자, 이 약입니다. 이게
한 통에 20에서 25만 원이고 이 약을 뭐 제가 먹어서 혹시나 눈이 번쩍 떠지게 되면 여러분한테 바로 소식을 전할게요. 저는 사실 뭐 근데 괜찮아요. 뭐 저도 저지만 이 병뿐만 아니라 다른 희귀병에 걸린 분들도 약값 때문에 진짜 사실 미치거든요. 이게 집 팔아야 돼요. 나라에서 지원만 해주면 이게 지원 약품이냐에 따라서 진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먹방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 약 같은 경우는 유제품이랑 먹으면 흡수율이 빠르다고 해서 저는 치즈랑 먹긴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 먹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니까 좀 믿지 마시고 이걸 먹어야 되는 분이라면 이제 의사랑 상담하세요. 아, 눈이 번쩍 떠진 것 같아. 뻥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런 희귀병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은 어떻게 보면 시력을 잃으실 분들도 안 잃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얼굴 번쩍 떠진 것 같기도 하고.